아침에는 와이프한테 혼났어요. 예. 벼룩이 몰고 다니지 말라고. 아, 한 마리 들어가면 쫙 퍼지는데. 그래가지고 우리 지금 집에 예. 폭탄 터트려야 돼요. 예, 맞아요. 약좀 치고 이러셔야지. 난 지금 나도 겁나. 아, 어쩔 수 있나. 벌써 가, 보셨죠? 벌써 간지러운데? 이제 후링을 했고 이제 리발을 세워서 원래 이제 C 인스펙션은 이게 포프 간격으로 리발을 넣습니다. 네. 근데 이 친구는 좀 봉하자 이래가지고 하나 더 넣었어요. 16 간격으로. 블럭이 16인치 간격으로 이게 홈이 나온다고요. 네. 이거 이제 끼워가지고 쌓아 올리면 된단 말이에요. 그 밑에 안이 쫙 되는 거예요. 그래서 기둥은 이제 이거를 이걸 깨다 보니까 알았는데 이게 안에가 이제 할로웨어 그런 거지. 아무것도 없어. 여기서 콘크리트를 채워놔야지만 이 기둥이 이 서포트가 된다. 네. 옛날에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. 와, 기적적이야. 이거 흔들어버리면 이제 다 무너지는데. 없잖아요, 기둥. 그냥 바깥에만 테두리만 조적으로 쌓아가지고 이거 깨다 보니 다 빠져, 입 다 빠져. 이거를 잘 메꿔서 위에서 콘크리트를 둘 거예요, 우리가. 그러면 하나의 기둥이 되겠죠, 아마. 얘가 폼이 돼서. 근데 제가 문제예요. 예전에 여기요. 여기 하판에 빨간 하판이 붙어 있었는데 그걸 열어보니까 저게 다 뻥 뚫어져 있는 거예요. 이게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? 그러니까.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. 이런 거를 다 지금 콘크리트를 채워나가면 쌓으면서 만들어 가야 된다고. 이게 기둥이잖아. 오늘 데모가 완전히 끝났어. 네. 일단 바닥 끝났고 이제 뭐 전기 작업을 이제 시작했어요. 네. 이걸 하면 되고 뭐 별로 뭐 차이 없네요. 그때하고는. 네. 네. 한 군데 오래 서 있으면 안 돼. 빨리빨리 움직여야 돼. 어서 뭔가 튀어올지도 몰라. 안쪽이야 뭐. 그대로 이제 백야드 오늘 다 정리했어요. 여기는 그냥 놔둬요? 여기는 그대로 놔뒀습니다. 담백하게. 네. 그냥 여기 아무것도 안 하고요? 네. 오케이. 아, 좀 참아 주차하면 되니까. 네. 많이 넓어졌죠? 그죠? 네. 처음엔 여기 지금 벗게 됐는 데서 차 하나 겨우 들어왔는데 폭부 정도 들어갔죠 안으로. 네. 이건 다 쳐주세요. 예, 네, 다 정리. 네. 일부 다 정리했는데 네. 아마 약 한번 뿌려야 돼요. 네. 무슨 약이요? 이게 있어요. 위대한 올라오기 약 쫙 뿌려야죠. 여기다가 잔디로 하기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저거 뭐야? 멀치나 좀 깔아주세요. 전체를요? 전체 다 깔긴 좀 거시기 하지만 뭐 선 거셔가지고 뭐 여기까지만 하든지. 네. 이건 저희가 그 앞에 지금 그 네, 디자인 하고 계세요? 디자인 네, 맡겼어요. 색깔이나 이런 거 좀 주세요. 네. 너무 많이 되니까. 네. 저는 저 애덕에 있는 저 창문이 왜 있는지 모르겠는데. 네. 저기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. 그죠? 네. 그런 거. 커버를 하든가 루버를 끼우든가. 오케이 알겠습니다. 예. 감사합니다. 예. 수고하십시오.